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들 지내셨죠? 자, 오늘은 주택법을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택법은 우리 부동산 공법 40문항 중 7문제가 출제된다. 이렇게 체크해 보시고, 529페이지 5편 주택법에다가 7문제 출제 이렇게 써 놓으십시오. 7문제 나오면 최소한도 5문제 이상 맞춰야 됩니다. 이 주택법은 양이 적습니다. 그래서 또 내용은 쉽습니다. 그런 관계로 이 점수를 좀 여기서 얻어내야 공법을 쉽게 통과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십시오. 자, 이 주택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국민들, 이 살아가면서 의식주가 필요하죠. 그래, 이 의식은 나름대로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국민들 다 주택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의 공급에 문제가 있는 건데요. 이 주택 공급을 적절하게 해서 주택 없는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고자 이 주택법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택법은 주택에 한정해서 그리고 주택을 건설해 나갈 때 필요한 대지 조성할 때 이때 적용을 하자는 것이 주택법입니다. 이 주택법은 과거에 애당초 만들 때는 주택건설촉진법 이랬어요. 근데 건설촉진을 없애고 법의 이름을 주택법으로 바꿨는데요. 그래 이 주택을 대규모로 건설하고 공급할 때 바로 규제하고 적용하겠다는 법이 주택법입니다. 이 주택법상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구조적으로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으로 구분이 돼요. 우리가 건축법의 적용 대상 물건으로서 건축물이 있다 그랬죠. 그러한 건축물의 용도라고 하는 것이 29가지로 분류되어 규정되어 있었는데요. 그러한 건축물 중에서도 주택에 한정해서 이 주택법은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 건축법 시행령상 건축물의 용도 분류에서 바로 주택은 단독주택, 공동주택으로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그때 단독주택은 그 종류가 네 가지가 있었죠. 바로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주택도 건축법 시행령상에서는 네 가지가 있었죠.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주택법으로 딱 넘어와서는 그런 주택 중 단독주택에는 공간은 빠집니다. 공간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공간은 공직자에게 그 임기 동안 뭐 총리라든가 도의사라든가 뭐 교장 선생님이라든가 이분들에게 바로 공직 기간 동안 가족들이 와서 살수 있도록 제공되는 그런 주택이죠. 그래서 그런 공간은 우리 국민에게 대규모 건설 공급에서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법상 주택에서는 제외된다 이거 아십시오. 그리고 이 건축법 시행령상 공동주택의 종류가 네 가지에서 했다고 그랬죠.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나 이 기숙사는 학교 내 학생들, 공장 내 종업원을 수용해서 잠을 자도록 하는 그런 건축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 기숙사를 대규모로 건설 공급해 가지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되는 건 아니죠. 그래 이 기숙사는 그래서 주택법으로 넣으면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공동주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주택법상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정리하면 단독주택 공동토로 구분이 되는데 단독주택은 종류가 세 가지, 공동주택 세 가지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단독주택은 뭐가 빠지냐? 공간이 빠진다. 그래서 앞자 이 주택법상 단독주택은 단독주택이 있고 다중주택이 있고 다가구가 있다. 다가구택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가 있다. 세 가지 있다. 이렇게 하십시오. 이러한 단독주택을 주택법에서는
한 집 두 집을 호란 말씁니다. 그래서 30호 이상으로 대규모 건설 공부한다. 그 다음에 이 공동택은 한 집 두 집을 세대란 말 쓰는데요. 그래서 이 공동택은 30세대 이상 이렇게 대규모로 건설 공급을 할 때 특별히 적용을 하겠다는 것이 주택법입니다. 그래서 주택법은 이런 단독 공동주택을 30호 30세 이상 건설해 나갈 때 그러한 건설을 하려는 자들을 사업을 하는 주체라 해서 주택건설사업체라 그래요. 그런 자들이 또 이 주택을 건설하면 대지를 만들죠. 그때 대지를 만들 때 그걸 대지조성사업이라 하는데요. 대지를 조성하는 자를 대지조성사업체라 합니다. 이때 대지는 1만 종부터 이상으로 그 조성할 때만 주택법 적용돼요. 그래서 주택법은 단독택 30호 이상,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대지는 1만 종부터 이상 이렇게 대규모로 주택건설사업과 대지조성사업을 하려는 사업체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바로 이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가지고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들어가면 60일 승인여부가 나온대요. 사업계획 승인 고시가 떨어지면 그때 바로 주택건설사업이 착수하게 돼요. 착수하는 기간은 5년을 줍니다. 만약 그 기간 내에 들어가려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5년에 들어가고요. 사업에 착수해서 신고하고 들어왔는데 신고하고 착수했다 그러면 바로 공사를 하겠죠. 공사가 다 진행되어서 끝났다 그러면 바로 사용검사를 받아요. 사용검사를 신청하면 바로 이 주택법상에서는 15일이면 사용검사가 나갑니다. 사용검사가 15일이면 나가요. 이와 같이 사용검사를 받았다 그럼 이제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사용을 하게 될 때 바로 이 여러 가지 또 공동택 관리 문제가 대두되는데 그러한 관리 문제는 별도로 과거는 주택법에 규정되어 있었는데 다른 법을 만들어서 빼냈습니다. 바로 공동주택관리법. 그래서 이 관리 파트는 우리 주택법에서 빠졌어요. 우리는 건설하고 공급 파트를 공부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급을 해가지고 그걸 사용하게 될 때 또 고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크게 고친다. 대수선. 그리고 그 면적을 좀 전용 면적을 좀 확장 건설한다. 이걸 중축이라고 해요. 이런 것들을 리모델링이라 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게 될 때의 내용들 이런 것들을 주택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택을 건설해 나갈 때 말입니다.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 주체들 그거 일련 우리 민간인들이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일정한 세 가지 조건을 구별 가지고 뭐 자본금 문제 그다음에 그 사무실 문제 그리고 기술자 문제 이런 세 가지 조건을 요구해 가지고요. 미리 국토교통부한테 사업자 등록을 해라. 등록을 마친 자를 등록사업자를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런 등록사업자 문제가 주택법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가지고 공사에 착수합니다. 착수해서 일정한 그 공사가 진행될 때 이 입주자를 모집하게 돼요. 입주자를 모집할 때에 돈 많은 사람들이 내가 여러 채 살 테니까 나한테 주세요라고 한다고 해서 주지 말라 이렇게 규제합니다. 그러면 국민의 주관력을 도모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이 주택을 주택 없는 그런 국민들에게 우선순위를 두어가지고 공급을 하도록 규제하자는 것이 주택법의 취지거든요. 그래서 이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들은 미리 청약을 해라 해서 주택 청약 종합저축을 가입하도록 하게 됩니다. 주택 청약 종합저축 이러한 주택 청약 종합저축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이걸 싹 통폐합해가지고 주택 청약 종합저축을 만들어낸 것인데요. 이 주택 청약 종합저축을 가입하게 되면 말이죠. 바로 국민택과 민영택을 공급받아 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져요. 그래서 주택법상 건설되어지는 주택을 공급받고 싶다라고 할 때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해라 라고 규제합니다.
이렇게 주택 청약 접촉에 가입한 자들이 바로 여러 명 있지 않겠습니까? 주택을 공급받고자 해서 그때 청약 가점제를 적용해서 여러 가지 부양 가족수라든가 청약 저축에 주택 청약 종합 저축에 가입했던 그 기간들, 그다리고 그동안 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쭉 기다려왔던 그 기간들, 이런 것들을 쭉 종합해 가지고 또 무주택 기간 이런 것들을 점수 매겨 가지고 청약 가점제를 줘요. 그래서 점수대로 우선순위를 둬 가지고 공급을 하도록 규제를 하자라는 것이 주택법입니다. 그리고 이 주택을 공급을 하게 될 때요, 바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자 공공택지라는 땅에서 주택을 건설해서 공급을 하게 될 때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서 비싸게 못 팔도록 규제버리자라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도도 두고 있어서 이 분양가를 나름대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주택은 그와 같이 여러 가지 주택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그래서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기하기 위해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주택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택법상 공급되지 않은 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청약신청해서 당첨됐습니다. 이제 계약금 넣고 바로 분양권을 지지 않겠습니까? 이 분양권을 막 매매를 통해서 돌린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 돌아가면은요 주택가격이 올라가 버리죠. 그래서 그러한 전매를 못하도록 규제하자라는 것도 주택법이 나와요. 그래 이 전매란 것은 내가 분양권을 가지게 됐다 주택으로 그 공급받을 수 있는 지 주택액을 공급할 수 있는 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분양권자들 이런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 돈 주고 팔아버렸다 이걸 매매를 하고요 공짜로 명의 넘겨줬다 이걸 증여하는데 이런 매매라든가 증여를 못하도록 규제하자. 그래서 주택 시장의 안정화를 기하자 주택 공급소를 교란케 하지 못하도록 하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주택법이고요. 또 이 주택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뭐 측에 그 주택에 대한 투자거래가 상향하고 있다든가 상향할 우려가 있고 이 주택가격 상승률이 일반 물가 상승률 대비 아주 높게 형성되어지고 있다라고 할 때는 이 분양권 전매를 가하기 위해서 투기과열주를 지정해버리자 투기과열주를 지정하자 이런 규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 일정한 여러 가지 주택법상 규제를 가하기 위해서 조정 대상적을 지정해서 바로 또 규제를 하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 이러한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주택법입니다. 이 그리고 주택법상 조합이란 게 나와요. 주택을 그 건설해서 마련하자라고 하여서 같은 지역민들이 만들 수 있는 지역 주택점이 나오고요. 우리 주택을 건설 공급 주택을 건설해서 마련하자라고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만들 수 있는 직장 주택점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공동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 야 우리 공동택 소유하고 있는 것들 리모델링하자 해서 만드는 리모델링 주택조합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조합을 묶어서 주택조합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택조합. 주택조합이라는 것은 세 가지가 있다. 같은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들이 주택을 건설해서 마련하자라고 하여서 만드는 지역주택조합. 그 다음에 바로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들이 야 우리 주택 건설해서 마련하자 해서 만드는 그런 직장주택조합. 이 직장주택조합이라는 것은 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그것도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만들 수 있는 조합이 있어요. 그건 또 역시 직장주택조합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오직 직장주택조합만 국민주택을 또 공급받기 위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그 공동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 그 공동택을 리모델링하자 즉 대순하고 증축하자 이 대수순을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한다 그럴 때는 사용연수가 10년은 지나야 되고요 증축을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주택자 만들 때는 사용연수가 15년 이상은 지나야 가능합니다만 그러한 리모델링은 그 크게 대순과 증축이라는 행위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공동택 소유자들이 하기 위해서 만드는 조합을 리모델링 주택자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담고 있는 법이 주택법입니다. 자, 그리고 이 주택법상 주택이라고 하는 것 중에는 국민주택이 있고 민영주택이 있어요. 국민주택은 무주택 세대원에게만 공급을 하도록 엄격한 규제를 합니다. 공공성이 아주 강한 주택이에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또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세대 구분형 공동택도 공부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도시형 생활택을 또 공부를 할 거예요. 준주택이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합니다. 준주택, 그 다음에 도시형 생활택. 이 도시형 생활택이라는 것은 세 가지가 있어요. 단지형 열주택, 단지형 다세택, 원룸택. 이렇게 단지형 열주택, 단지형 다세택, 원룸용 주택을 묶어서 도시형 생활택이라는데, 이 도시형 생활택은 이명박 정부 시 도입한 주택으로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말고 그냥 사업주체가 마음대로 고가로 팔아서 분양을 하도록 하자 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하지 않게 하여서 그 도시형 생활택의 건설 공부를 촉진시켜 나가도록 했던 것인데요. 이런 도시형 생활택을 또 우리가 이 법에서 공부를 할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쭉 담고 있는 것이 주택법이에요. 주택법. 자, 그러면 또 이 공동택을 건설해서 공급을 하게 되는 자들, 아파트를 생각해 볼까요? 아파트 단지를 조성해서 공급을 하게 될 때 공동택의 아파트만 그 단지에 세워가지고 분양하면 좀 그렇죠. 그래서 그 공동택의 주택의 재근을 다 발휘하도록 주택에 딸린 시설로서 부대수를 건설 공급해 부대수를 바로 설치해서 제공을 합니다. 뭐 주차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주택단지 안의 도로, 그다음에 뭐 관리사무소 이런 것들 등등 이런 것들이 부대수이고요. 그다음에 그 공동택에 살게 될 입주자 등이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행복해지고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도 넣어주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들을 복리시설합니다. 뭐 어린이노트라든가 주민 운동시설 같은 거, 그다음에 그 유치원 같은 거, 그 다음에 목욕장, 목욕당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바로 복리시설이라고 해요. 복리시설. 이런 것들을 이 주택법에서 우리가 공부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재로 들어가서 하나하나 살펴볼 예정인데요. 또 하나, 이 주택법상 주택건설을 원만하게 진행해 나가도록 알바키를 퇴출시켜버리자. 내가 땅을 아파트가 들어설 그런 예정지에다가 땅을 조만하게 사놓고 시가나 예컨대 시가는 1억인데 막 20억을 요구한다든가 그런 사례가 과거에 빈번했습니다. 그럼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막대한 지장이 있고 주택 공급하는 데 막대한 지장이 있거든요.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알바끼를 하고 있는 자들 강제로 바로 매도 청구해가지고 팔고 나가 해서 매도 청구를 해가지고 사업을 원만하게 해나가도록 하자라는 매도 청구 파트를 우리가 또 이 법에서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래 이러같이 주택법은 크게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일단 감을 잡으시고요. 내용을 이제 하나하나 세세하게 들어가고자 합니다. 또 하나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매도 청구도 있어요. 그래 애당초 사업을 하고자 할 때부터 알바끼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자도 매도 청구할 수 있고요. 또 이 아파트 건설공사 다 끝나가지고 사용검사까지 받아서 입주자들 와서 살고 있는데 그 안에 여러 가지 소유권 이전이 잘못돼가지고 원소유자 따로 있는데 이게 바로 아파트가 건설돼 버렸다. 그런 상태에서 원토지소유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승소해서 땅을 찾았다 하더라도 그자의 토지 면적이 그 주택단지 전체 면적 대비 5% 미만이면 미안하지만 팔고 좀 나가세요라고 그 단지 안에 있는 그 주택 소유자들이 소송을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팔고 나가세요라고 내쫓을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걸 사용검사의 매도 청구 제도라 해요. 그리고 이 주택법상 주택을 건설해 나갈 때에 그 주택단지 안에 들어설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이다. 600세대 이상이면 한 번에 이 주택경과 좋지 않을 때는 한 번에 건설해서 분양하게 될 때에 미분양이 속출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주택건설 사업을 하게 된 자는 그 단지에 주택건설하다가 자금이 싹 묶여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600세대 이상인 단지 경우는 공구별로 사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허용하자. 그래서 이 공구별로 구분해서
각각 공급마다 300세 대상을 배치해서 순차적으로 분양을 하면서 나가도록 허용하자라는 공급별 사업도 인정합니다. 공급별 사업도 인정한다 이렇게 좀 알아주십시오. 그 주택단지가 몇 세대 이상인 단일 댁에 공급별 사업을 인정한다고요? 600세대 이상. 600세대 이상인 그런 단지일 때는 각가구 공급마다 109, 209 이렇게 나서서 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게끔 하고 공급마다 별도의 착공신고와 사용검사를 진행해 나가도록 허용하자 이런 걸 우리가 공부해요. 그때 공급관 배치는 바로 6m 이상 거리를 딱딱 떼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주택법에서 우리가 공부를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 주택법상 우리가 아파트 같은 공동체를 분양받게 된다. 여러분이 아마 그런 주인공이 되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 아파트가 상당히 고가의 그런 물건 아닙니까? 이것도 하나의 물건이요. 우리가 그 백화점에서 가서 무슨 물건 살 때 세밀하게 검토해서 물건 하자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걸 우리가 검토하고 물건을 구입하지 않겠습니까? 이 아파트라는 것도 하나의 물건입니다. 이 아파트 전 재산을 거기다 쏟아부어서 평생 아파트 하나 살려고 하는 우리 국민들 많지 않습니까? 그럼들 뭐 3억이니 5억이니 8억이니 이렇게 아파트 한 채를 사는데 이게 딱 바로 주택 공급 계약서에서 일단 그 공사 현장 딱 막아놓고 공사하죠. 공사하고 나서 공사 다 끝났습니다. 이거 아파트 받아가세요. 아파트가 5억, 8억, 3억 내놨는데 이거 다 만들어서 물건 받아가세요 해서 그냥 이렇게 받아가라고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받아놓고 보니까 하자투성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아파트를 분양받았던 사람이다. 아파트는 1000세가 건설 공급됐다. 그걸 공급했던 사업체는 재력가다. 나름대로 자본주사에서 힘이 있는 자다. 내가 가서 하자를 요구해도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야, 바로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미리 그 입주자라고 하는 그 물건의 주인들에게 와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사전에 보여줘라. 그래서 하자가 있으면 체크해서 그걸 신청하면 미리 하자 보수 깨끗하게 하고 그 아파트란 물건을 바로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 사람에게 넘겨줘라라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사용검사 전 하자 체크파트를 신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개정된 내용까지 해서 제가 개정된 내용을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그 자료를 여러분들이 관련된 페이지에 다 이미 붙여놓으셨겠죠. 그 파트에서는 꼭 함께 나올 것이니까 잘 봐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530페이지를 보고 정리 들어가 있는데, 자, 지금 우리는 주택법을 공부하고 있다. 7개 나온다 그랬죠. 7개 나오면 5문제에서 맞춰야 됩니다. 이 주택법의 재정 목적이 나와요. 이 재정 목적은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법에 나오는 용어의 뜻들이 딱 나오죠. 용어의 정의. 이 용어의 정의는 시험에 꼭 나오죠. 그래서 이것들을 샅샅이 여러분들은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재정 목적을 한번 같이 볼까요? 자, 교재 봅니다. 이 주택의 건설 공급 그리고 주택시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국민의 주거 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한 것들이니까 읽어보시고 두 번째 용어의 정의 나와 있죠. 자, 용어의 정의에서 가장 먼저 나온 게 주택의 뜻이 나오죠. 자, 그래 주택의 뜻이 나옵니다. 이 주택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것도 시험에 두 번 나온 바 있으니까 꼭 알아주셔야 돼요. 자,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주택인 건축물이 있다. 그러면 이 주택인 건축물을 세대 구성, 한 세대 구성이 장기간
덩댄 주거생활을 영위하게 된다라고 할 때 이 건물을 전부에서 그렇게 해도 되고 일부에 대해서 그렇게 해도 이건 주택인 건축물이 돼요. 이때 주택인 건축물에는 바로 그 부속 토지라고 하는 게 반드시 있어야만이 주택인 건축물이 탄생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속 토지라고 하는 것도 주택이라고 하는 건축물을 구성하는 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속 토지는 주택의 개념에 포함이 되지 죄된다 이렇게 시험에 나왔어요. 그러면 틀리고 포함된다 이게 중요표. 자, 그 부속 토지도 주택의 개념에 포함된다 이렇게 하시고 이러한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 이거죠. 무엇과 무엇을 구분되느냐? 자, 단독주택하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으로 구분된다. 이렇게. 그래, 단독주택이라고 하는 것,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것 두 가지로 구분되죠. 근데 시험에 나왔습니다. 복합주택으로 구분된다. 이 복합주택이란 말은 주택법에 있지 않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단독주택, 공동주택으로만 구분되고 복합주택이란 말은 아예 안 나온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이 단독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다. 이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공동택이 세 가지가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래, 이 세 가지 무엇과 무엇은 건축법령에서 공부했던 그 주택의 종류에서 빠지느냐? 공간하고 기숙사 그랬죠. 그래서 단독택은 그냥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세 가지를 의미하는 것이고 공동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그 다음에 다세대주택을 의미한다. 이렇게 정확하게 아시고 그 뜻들은 건축법 시행에서 공부했던 내용하고 똑같아.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531페이지 보면 531페이지 보면 그 주택법상 단독택 세 가지, 공동택 세 가지가 있다. 이거 시험에 출제된 바 있으니까 세 가지 정확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종류만 알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 이 단독주택 세 가지, 공동주택 세 가지. 단독택은 한 집, 두 집을 호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30호 이상으로 건설 공급한다. 건설하고 공급한다. 그럴 때는 무슨 법을 적용하는가? 주택법. 이 규모 미만이면 건축법. 이 공동주택도 한 집, 두 집을 호란 말 대신에 세자 말 쓰는데요. 바로 30세대 이상으로 건설해서 공급을 하고자 한다. 그때는 주택법. 이 규모 미만이면 바로 건축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런 대규모 주택을 건설하게 되는 사업주체. 이런 사업체는 건설을 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런 주택을 건설하게 해서 대지 조성사업을 하게 된다. 대지 조성사업을 하게 될 때 그 규모가 1만 종부터 이상이다. 그럴 때는 주택법상 이 사업주체들 주택을 건설하게 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사업계획서 작성해서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신청합니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요. 그때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있어요.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신청하면 60일이면 승인 여부가 결정나요. 그래, 만약 사업계획 승인이 떨어졌다 합시다. 사업계획 승인 고시가 떨어졌다. 그러면 바로 5년 이내 정당한 사유였으면 1년 착수한 연장 맞습니다. 5년 이내 공사에 착수하도록 되어 있어요. 착수를 하게 될 때 신고하고 들어가요. 만약 이 기간 내에 들어가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당합니다. 그런데 사업계획 승인을 받게 될 때 이렇게 그 주택단지에 들어설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해가지고 109, 209 이런 식으로 나눠서 공고별로 사업을 하겠다라고 승인을 받았다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면 승인고시 받고 나서 109는 5년 이내 209는 109 착공신부터 2년에 들어가도록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공사에 착수하고 공사 진행해서 나갈 때 감자도 지정하겠어요. 감자, 공사 감독관을 통해서 공사를 진행하죠. 이때 공사 진행해서 공사가 완료되면요, 사용검사를 신청해서 사용검사권자에게 사용검사를 신청해서 사용검사 신청에 들어가면 사용검사권자가요, 15일이면 답을 줘요. 그래, 만약 오케이 해가지고 사용검사가 떨어졌다 합시다. 사용검사가 떨어지면 바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규모 미만이다. 이 규모 미만이면 30세대 미만이다. 미만이면 건축법을 적용받아요. 그래서 건축법에 적용받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30호 미만인 단독, 30세대 미만인 공동택을 바로 건축하고자 한다 하면 건축법상 건축주로서 건축허가 신청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허가권자한테 신청하죠. 그래, 건축허가 신청해서 건축허가를 받았다. 허가 받았다면 건축법에서는 원칙 2년 이내 정당한 사유였으면 1년 연장받죠. 이 기간 내 공사를 착수하게 되죠. 만약 공사 착수를 하자면 건축을 취소당합니다. 그래서 취소 안 당하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공사 진행했습니다. 역시 공사 감자 지정하고요. 그래, 공사 진행해서 공사가 완료됐다. 완료되면 여기서는 사용 승인을 신청한다고 그러죠. 사용 승인을 신청해서 건축주가 허가권자한테 신청해서 여기는 허가권자가 7일 내 검사를 하죠. 검사에서 합격했다 그러면 사용하도록 사용 승인서를 주는 거죠. 사용 승인서를 교부해줘요. 교부해주면 그때 이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가 있다. 이런 구조로 건축법은 구성되어 있었죠. 그러나 아까 주택법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법이다. 이렇게 먼저 감을 잡으시고요. 자, 잠시 쉬었다가 이제 준주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죠.